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 하냐고 되게 맹신하시고 의지하셔가지고 부작용들? 뭐 떨림, 뭐 생리불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 계속 드시는 경우에. 그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또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다이어트 한약이에요. 그쵸, 다이어트 예. 하냐. 다이어트는 뭐 거의 뭐 365일 1년 내내 성수기가 다이어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뭐 여름만 성수기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1월부터 12월까지 다 성수기가 바로 다이어트 쪽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 업계도 이렇게 과대 광고 많이 해요. 사실 불법이지만 과대 광고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 이거 먹고 몇 킬로 빠졌어. 뭐 이런 것들이 SNS에 많이 나오는데 불법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한약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체지방이 빠져요. 이런 문구를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많은 다이어트 한약 광고들을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혹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예. 원장님도 다이어트 한약 처방하시나요? 네네네. 예, 저희도 하긴 합니다. 효과는? 효과는 있죠. 효과 있어요? 없다고 하면 안 되죠. 효과 있습니다. 몇 아, 킬로까지요?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많은 질문 하세요. 좀 상담하시면, 이게 몇 킬로 빠져요? 얼마 만에 몇 킬로 빠져요? 이게 제일 궁금한 사실 핵심 포인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얼만큼이 빠진 걸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사실 뭐 내가 뭐, 10kg, 20kg 뭐한두 달에 빼서 한 3, 4달째 다시 리턴 오면 사실 몸만 충나고 아무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약간 좀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저도 지금 한 계속 평생 다이어트를, 아니 평생은 아니고 한 2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한 20kg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아,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오. 초창기에 이제 오픈했을 때 오셨던 환자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 오시면 그 원장 어디 갔냐고 찾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다이어트 한약들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살이 빠지는지, 그리고 우리 소비자분들,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부작용이 있는지. 그 다이어트 한약은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종류의 약을 먹으면 내가 식욕도 없어지고, 체지방도 쭉쭉 빠지고,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양약이든 한약이든, 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잡고 이 목표에 안전하게 가는 것들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 목표는 뭐냐 하면 내 몸에 어떤 대사를 유지하게 해야 되는 단백질, 근육, 이런 성분들이 소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지방만 빠지게 되는, 그걸 목표로 얼만큼을 내가 체중의 변화를 줄 것인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의원들에서 살짝 그런 단기간에 체중 감소를 위해서 마왕인가? 우리 몸에 수분을 쫙 빼버리는? 맞나요? 아, 마왕은 수분을 뺀다기보다는 이제 대사를 훨씬 더 이제 체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아, 걸 그게 이해하시면 될 체지방 것 분해 쪽이에요? 같아요. 네, 그쪽을. 마왕을 먹으면 막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 예, 그러던데. 입술이 바짝바짝 맞아요. 왜냐면 수분을 많이 소모하니까.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근데 마왕제를 쓰면 이제 변비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변비. 네. 근데 마왕이라는 건 식품에서는 사용이 안 그쵸. 되잖아요. 예. 식품에서 사용이 안 되고, 한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저는 그 마왕이라는 게 수분을 쫙 빼가지고 단기적으로 그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는 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그거보다는 대사 기능을 조금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체온도 올려주고. 그래서 이제 체지방이 좀 빨리 빠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식욕 감퇴는 생각보다 되게 크지 않고요. 개인차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이어트에서 고려할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사실 예를 들면 뭐 생활 습관, 뭐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면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뭐 호르몬 문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소화기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성이 있고요. 내 몸에 있는 근골격계의 어떤 상태들,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종합적으로 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다이어트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광고를 하는, 다이어트 한약 광고하는 한의원에서 그럼 종합적인 걸 고려를 하나요? 비용이 있는 한의원들은 아마 그렇게 하겠죠. 비용이요? 비싼?
약간 적절한 가격대. 요새 덤핑도 많거든요, 사실 저희 자, 쪽도. 자, 그럼 다이어트 한약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약물 같은 경우에 종류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덤핑화된 그런 다이어트 약들은 마황제 위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영양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대사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하는 부분들은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추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다이어트 한약 중에서 좀 싼 것들은 마황 위주의 한약들이고, 좀 비싼 것들은 다른 그 약을 조제한 처방한 한의사분의 노하우나 이런 공부 연구에 의해서 성분들이 들어간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네. 대표적으로 부작용이 있나요? 부작용은요, 다이어트의 문제는 수분하고 단백질,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는 게 문제가 되고, 근육이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몸에 단백질이 빠지게 되고, 단백질은 우리 몸의 어떤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능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단백질이 빠져버리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탈모라든지, 탈모, 그다음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근력이 심하게 떨어진다라든지, 뭐 빈혈이라든지, 혹은 부분적인 영양결핍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약에서 하는 다이어트들은 보면 이제 보약 다이어트의 개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해주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성공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마황 얘기를 잠깐 하면, 이 마황을 먹게 되면 나타나는 약간 과반응 같은 경우는 뭐 손이 떨린다든지, 뭐 가슴이 떨린다든지, 아니면 뭐 식은땀이 난다든지, 소화장애가 생긴다든지, 혹은 잠이 안 오는 뭐 그런 것,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적정 용량을 우리가 조절함으로써 그 환자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용량을 줄 수도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그냥 먹는다라기보다는 그 환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용량을 조절해서 주고, 그걸로 인해 발생할 수,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다른 약제나 다른 약물을 통해서 같이 조절을 미리 해주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 한약을 되게 맹신하시고 의지하셔가지고,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 뭐 떨림, 뭐 생리불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 계속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사실. 왜냐면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살이 빠지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이어트 하냐고 또 받으려면 병원을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한의사가 캐치를 못 하나요? 캐치를 해야죠.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나요? 아니요, 뭐 캐치를 하겠죠. 그럼 뭐 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단해야 될 상황이면 중단을 권유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그런 부작용들이 마치 영구적인 부작용이 될 것 같은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세요, 소비자분들이. 사실 저희 건강기능식품에는 영구적인 부작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살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걸 중단하면 대부분 없어지는데, 한약은 어떤가요? 모든 약물이 어느, 예를 들어서 뭐 간독성이나 신독성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장기 손상으로 인해서 영구적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실은 의사나 한의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디테일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이어트 한약은 분명히 효과는 있다. 아, 저도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보면 효과 보신 분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한약으로.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을 너무 굶거나 몸을, 물론 인풋을 줄여야 하긴 하지만, 너무 그거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내 몸을 해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어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물에 의해서 그런 영구적인 손상이 생긴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그다음에 조절되지 않은 다이어트가 그런 영구적인 손상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이어트 한약을 먹는 건 좋다. 단, 먹으면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바로 섭취를 중단하고 한의원으로 가야 된다. 예, 약물을 상의를 해야죠. 예, 그래야겠죠. 네, 네. 예. 아, 그래서 다이어트 약에 녹용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아, 다이어트 약에 녹용? 네. 녹용은 간 쪽이잖아요. 아니, 간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활력? 전반적으로 면역 기능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떨어진 근력과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녹용을 같이 처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장님,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뭐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건기식과 관련된 내용들 하면 건기식에도 다이어트와 관련된 제품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뭐 한약 다이어트 하면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들은 식이섬유 제품은 조금 같이 복용해서 추천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요. 거꾸로 식사 아시죠? 거꾸로 혈당 스파이크나 이런 것들 좀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야채 먹고 그다음에 뭐 단백질 지방 먹고 탄수화물 제일 마지막에 하는 방식. 어떤 프로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밥 먹을 때 그거를 똑같이 예, 봤어요. 보셨죠? 국밥을 먹을 때 이제 한 번에 밥을 말아서 먹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먹는 경우, 제일 마지막에 밥을 말아서 먹는 그런 두 가지 경우를 갖고 혈당을 체크한 것들에 있어서 정말 유효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식이섬유가 사실은 우리가 영양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식이섬유가 다이어트한테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혈당에 대한 조절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 제품을 식 전에 복용하실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식이섬유를 식전에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되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 이런 방식들을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더 활력이 있고 건강하게 체중이 감소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탄수화물을 커트해주는 한약이 있어요? 아니, 탄수화물을 커트해준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약간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식이섬유 제품인데 사실 건기식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오히려 그 제품을 더 일단 치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약의 도움을 받지만 그런 영양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건기식 제품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더 먹을만하고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치명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그거 먹으면 효과 있나요? 근데 워낙 제품들이 다양하잖아요.